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고 나는 꿈을 이뤄주는 마법사 체리포터다.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아주 손쉽게 사람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 체리포터님, 저는 마당에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진짜 수영장이라고 특집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체리포터님. 저는 큰 거 안 바라고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 이거 제 생일입니다. 체리포터, when I was in LA, 제가 LA에 있었을 때요, 칠면조 요리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메리 아주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히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여기 손님 바나기 두고 가셨어요? 아, 예, 예. 꿈을 이뤄주는 것은 참 보람차다. 그런데 솔직히 좀 많이 힘들다. 이젠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 엄마, 여기 벌레가 꿈틀거려. 어? 꿈? 꿈을 거리지 말고 빨리 와. 꿈을? 선배, 꿈틀이 드실래? 안 먹어! 다시 꿈을 마주하기 위해 정신을 수련한 지 언 한 달째. 나는 한 달 동안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속세를 벗어났고 순수하게 꿈을 이뤄주는 마법사로서 책임감을 갖기 위해. 피디님, 저희 편집 잘 돼가시나요? 또 뭐 이런 걸 준비하셨어. 안녕하세요 체리포터님. 허접지몽을 만들다 보니 제 진정한 꿈을 찾으러 가고 싶어졌어요.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런 시발전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 허접지몽.